간단하게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좀 복습하고 그 다음에 수업을 나가도록 하자고. 일단 구문독해 첫 시간을 나갔었는데 선생님이 일단 어느 부분에서 끊어읽기를 하면서 나가라고 알려줬었지. 이게 혹시 머릿속으로 상기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할까? 그때 먼저 주어하고 동사 사이에서 끊어읽기 해보라 그랬었고, 그 다음 또 어디서 끊어읽기 해보라 그랬었냐면은, 전치사가 나오면은 그 전치사 앞에서도 끊어읽기 해보라 그랬고, 그 다음에 중간에 대신하 또는 WH로 시작한 말이 나오면은 그 앞에서도 끊어보라 그랬고, 그 다음에 투부 정사나 ING나 PP 형태가 나오면 역시나 또 앞에서 끊어보라고 했고, 그 다음에 문장이 가다가 갑자기 문장 중간에 주어 동사가 나오는 부분이 있으면은 또 역시나 이 앞에서 끊어보라 그랬어. 왜냐면 이 주어 동사 앞에는 뭔가 관계사가 생략돼 있을 가능성이 크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접속사가 나오면 역시나 접속사 앞에서 끊어보도록 해라. 선생님이 일단 원칙을 여섯 가지를 제시해 줬는데, 이거는 뭐, 너희들이 나중 대하고 구문독해 하다가 숙달이 되면은, 뺄 부분은 빼고, 넣을 부분 넣고, 그래갖고, 너희들 대로의 스타일로 만들어 가면 돼. 일단 선생님이 제시해 준 거는 이렇게 해갖고, 여섯 개였었고, 그 다음 그 중에서도 우리는 이제 주어 부분부터 해갖고, 내용을 시작했는데,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 한번 봐보도록 할게. 일단, 주어가, 단순히 명사하고 대명사만 나오지 않고 주어가 길이가 길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어떤 경우에 주어의 길이가 길어지느냐? 투부정사로 주어가 나오거나 또는 동명사 형태로 주어가 나오면은 요 주어의 길이가 길어지는데, 요 투부정사나 동명사 주어가 나오면은 그 뒤에 동사가 좀 떨어져서 나오게 되겠지? 요랬을 때요 동사를 찾아서 앞에서 끊어서 해석하는 거 연습을 했었고, 그 다음에 요때 투부정사나 동명사가 주어 자리에 나왔을 때이 주어는 3인칭 단수 취급한다. 그러다 보니까 동사가 단수 동사가 나온다는 거. 그리고 투부정사, 동명사는 어떤 식으로 해석하느냐? 뭐뭐 하는 것은 또는 뭐뭐 하는 것이 정도의 의미로 해석을 해주면 돼. 라고 투부정사나 동명사로 시작하면서 뒤에 동사가 나왔을 때 동사 앞에서 끊어읽기 한번 하고, 그 다음에 투부정사나 동명사의 주어는 뭐뭐 하는 것은 또는 뭐뭐 하는 것이 정도의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된다. 그 다음 플러스 문법적인 걸로 투부정사나 동명사가 주어 자리에 나오면은 동사는 단수 취급한다. 라고 얘가 나중 대학고, 물론 뭐 업버끝 앞에서부터 한 사람들은 배웠겠지만 수일치라 그래갖고 중요한 문법 문제의 한 파트가 되지. 자, 어렸을 때 내가 주의하라는 게 있었는데 뭘 주의하라 그랬었냐면은 요런 거 주의하라 그랬어. 투부정사로 분명히 문장이 시작됐어. 투 플러스 동사 원형으로 문장이 시작이 됐는데 요 투부정사가 가다가 컴마가 찍혀 있고 새로운 주어 동사가 나오는 요러한 문장 형태, 또는 ing 우리가 보기에는 동명사라는 요 형태로 문장이 분명히 시작이 됐는데 컴마 찍고 주어 동사가 나오는 형태. 자, 요랬을 때는 요 투부정사나 동명사가 주어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랬었지. 그럼 내가 그때 너희들한테 뭐라 그랬었냐? 이런 식으로 투부정사로 시작하는데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는 이러한 절의 형태 때요 투를 선생님이 뭐라고 해석하라 그랬냐면은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하라 그랬어. 라고 요때 요 투부정사는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의 목적에 해당돼. 나중 대학교 고등학교 올라오고 모의고사 지문독자 하다 보면 이런 유형이 상당히 많이 나와. 그때 요 투부정사를 뭐뭐 하는 것은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의미로 해석해서 나가야 된다. 요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의미가 끊기는 부분은 당연히 요 부분이 될 테고. 자, 그다음에 ing로 문장이 시작이 되는데 역시나 또 뒤에 주어 동사 절 형태가 나오면은 요때 요 ing는 선생님이 일단 하는 역할이 분사구문이라는데, 분사구문이라는 말이 어려운 친구들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분사 구문이 나오면은 원래 해석에다가 이런 의미를 한번 더해보라 그랬었지. 네 가지라 그랬는데 첫 번째 뭐뭐 하면서라는 의미도 넣어보고. 근데 뭐뭐 하면서라는 의미를 넣어서 해석했는데 해석이 좀 매끄럽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석하라는 거냐면은 뭐뭐 때문에 또는 뭐뭐라면 난 마지막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넷 중에 하나의 의미가 연결될 테니까 요 네 가지를 넣어서 자연스럽게 해석되는 것을 찾으면 된다 그랬지. 그 이유는 뭐냐면은 나중에 배우겠지만 분사구문 안에는 접속사의 의미가 들어가 있기 때문이야. 뭐뭐 하면서라는 접속사, 뭐뭐 때문에라는 접속사, 뭐뭐라면, 뭐뭐 한다면의 의미의 접속사, 뭐뭐임에도 불구하고라는 의미의 접속사. 이 네 가지의 접속사 의미가 분사구문에 가장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요 넷 중에 하나로 한번 해석을 해보라고 너희들한테 얘기를 했던 거야. 그리고 이렇게 투부정사 ing로 시작되지만 중간에 컴마 컴마 찍혀 있는 경우는 투부정사나 동명사의 주어 형태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예외적으로 해석한다는 거. 저번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게 요거였고 요거에 대한 거를 우리가 같이 연습을 했었지. 자, 그러면 우리 12페이지로 한번 와보도록 할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투부정사로 문장 시작되는데 컴마 찍혀 있고 주어 동사 나와 있는 거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ing로 시작했지만은 컴마 찍혀 있고 주어 동사 나와 있는 이런 형태. 그 다음 나머지는 뭐 당연히 동명사구나 투부정사의 주어니까 저번 시간에 했던 거니까 어렵지 않고. 자, 여기 보니까 숙제 하나 있었네. 되게 오래 전에 했었네. 아, 우리가 한번 그거구나. 토론 안 했구나. 자, 그러면은 숙제는 기본적으로 다 되겠지, 얘들아?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자고. 자, to build a strong relationship, you should get into the habit of listening. 자, 분명히 문장이 to로 시작이 됐어. 맞지? 근데 컴마가 찍혀 있고 you should get이라는 주어 동사 나와 있어. 그랬을 때 요 to는 어떻게 해석하라고? 뭐뭐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하라고. 뭐뭐 하는 것은 뭐뭐 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럼 뭐 하기 위해서? 강한 유대감을 형성하기 위해서. Get into the habit. 자, get into the habit 하면은 습관을 갖다란 얘기야. 당신은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어떠한 습관? Of listening 하니까 듣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당신은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듣는, 라고 듣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그 속뜻을 좀 이해하라 그랬지. 이거는 말 그대로 해석이고. 그럼 이 글이 너희들한테 하는 얘기는 뭐야? 사람들 말을 잘 들어주는 습관을 가지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돈독해진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말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들어주는 모습을 보이도록 해라. 이런 형태로 보면 되겠네. 자, 그 다음에 5번. 5번에서는 요 ing가 주어가 되는 부분이니까 동사가 나와 있는 요 앞에서 끊으면 되겠지. 자, 그러면은 동명사의 주어니까 뭐뭐 하는 것은 reading, 듣는 것은, 그리고 listening to, 아, reading, 읽는 것은, listen to, 듣는 것은 others thoughts 하니까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그럼 붙여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읽고 듣는 것은 이렇게 contribute. 자, contribute 한 단어로 봐야 돼. 뭐뭐에 기여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읽고 듣는 것은 기여한대. 뭐에 기여한대? Solid understanding of concept. 그 개념을 확실히 understand, 이해하는데.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읽고 듣는 것은 기여합니다. 그 개념을 확실히 이해하는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말하는 개념을 이해하고 싶으면은 그 사람들의 생각을 읽고 듣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내용이 되겠지. 그리고 이렇게 두 개 있었고, 자, 그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 14페이지 보니까 다음 글의 제목으로 적절한 것. 자, 이거는 지문 독해인데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라도 지문 독해 너희들이 좀 연습을 해봤으면 해갖고 세 문제를 넣어줬는데, 그때도 얘기를 했었지만은 일단 제목이나 주제나 요지를 찾는 문제, 거기다 한번 적어볼래? 주제, 제목, 또는 뭐 요지, 그 다음에 주장, 이렇게 네 가지 유형들의 문제가 있어. 주제나 제목이나 요지나 주장을 묻는 문제. 이런 걸 좀 어려운 말로 대의 파악 문제라고 하는데, 이러한 대의 파악 문제가 나오면 첫 번째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소재 파악. 소재 파악. 소재를 반드시 파악해갖고 그 소재에 대해서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그 다음으로 파악해야 되니까, 첫 번째는 일단 소재를 파악해야 되는데, 정말 다행스러운 건 얘들아, 이 소재는 어디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냐면은 보기에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 어떤 식으로 힌트를 얻을 수 있느냐? 보기에 반복적으로 들어가 있는 말들이 있어. 걔가 소재라고 생각하면 돼. 1번에 보면 Rise and Fall of Supermarket.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슈퍼마켓이라는 단어 들어가 있고, 2번에도 슈퍼마켓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고, 3번에도 슈퍼마켓, 4번에도 슈퍼마켓, 5번에도 슈퍼마켓. 아, 그러면 일단 머릿속으로 떠올려야지. 아, 이건 슈퍼마켓에 대한 얘기구나. 그럼 슈퍼마켓에 뭐에 대한 얘기냐? 이건 너희들이 이제 보기를 해석해야지. Rise and fall of supermarket이래. 이런 식으로 A of B 형태의 구문이 나오면은 B에 A라고 해석하면 되니까, 슈퍼마켓의 rise와 fall, 이게 1번이야. 선생님, rise하고 fall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데요. 그건 이제 외워야지. rise가 일단 뭘까? rise 하면은 오르다, 증가하다라는 얘기가 있어. 그래갖고 얘가 성장이라는 얘기고, 그 다음 fall은 그거의 반대로 떨어진다는 얘기지. 그러다 보니까 몰락이라는 의미가 있다. 그래서 아, 1번은 슈퍼마켓의 성장과 몰락이구나. 그 다음 2번, How to save money at supermarket. 자, 애시라는 전치사 나왔으니까 한번 끊어줄게. How to도 모르는 사람은 이제 좀 알아두렴. 뭐뭐 하는 방법이라는 의미야. Save money 하니까 돈을 절약하는 방법. At supermarket 하니까 슈퍼마켓에서. 그래갖고 아, 슈퍼마켓에서 돈 절약. 슈퍼마켓에서 돈 절약하는 방법. 자, 다음 3번. Various trick used by supermarket. 자, 이런 식으로 PP 형태 나오면은 끊어주라 그랬고, 이런 식으로 PP 형태는 앞에 있는 명사 꾸며주지. Various trick 하니까 다양한 trick, 전략. used 하니까 누구누구에 의해서 사용되는, 슈퍼마켓에 의해서 사용되는, 그러니까 슈퍼마켓이 사용하는 다양한 전략. 그 다음 4번, 슈퍼마켓, the bigger, the better. 자, 이런 식으로 더 다음에 비교급 나오고, 더 다음에 비교급 나오면은 중요한 구분인데, 여기서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 나오면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 뭐뭐 할수록 더욱 뭐뭐뭐 하다. 뭐뭐 할수록 더욱 뭐뭐뭐 하다. 그러면은 bigger 할수록 better 하다. 이런 얘기니까 슈퍼마켓 크면 클수록 더 좋다. 라고 쉽게 하고 클수록 더 좋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 3번, Why supermarket are losing money? 왜 슈퍼마켓이 돈을 잃습니까? 라고, 슈퍼마켓이 돈을 잃는 이유. 자, 이렇게 다섯 가지로 압축이 되네. 슈퍼마켓의 성장에 몰락, 슈퍼마켓에서 돈 절약하는 방법, 슈퍼마켓이 사용하는 다양한 전략, 슈퍼마켓 크면 클수록 좋다,
슈퍼마켓이 돈을 잃는 이유 이 중에서 한 가지를 찾아주면 돼. 자, 이제부터는 이제 해석이야. 가볼게. 자, you are supposed to. 자, be supposed to 하면은 뭐뭐 하려 하다라는 얘기야. 자, 당신은 take a trip to the supermarket 하려고 합니다. 자, take trip 하면은 어디 어디를 다녀오다라는 얘긴데 quick 하니까 빨리 다녀오다라는 얘기네. 자, 당신이 슈퍼마켓을 빨리 다녀오려고 하지만 2 hours later, 2시간 후에 당신은 come home, 집에 돌아옵니다. with 하니까 무엇 무엇을 가지고 tons of grocery 해놨네. 자, tons of 하면은 많은 이란 얘기고 grocery 하면은 식료품이란 얘기니까 많은 식료품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이런 얘기야. 야, 너희들 슈퍼마켓 갈 때는 야, 가갖고 빨리 살 것만 사가지고 돌아와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슈퍼마켓 가면은 생각보다 많은 물건들을 사서 집으로 돌아오게 된다. 자, about 60% of supermarket purchase. 자, 약 60%의 슈퍼마켓의 구매품이 are not planned. 계획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살려고 했던 물건이 아니라 계획되어 있지도 않은 물건들을 필요 이상으로 사오게 된대. 그래 놓고 one reason, 하나의 이유는 그럼 왜 필요 없이 쓸데없이 계획과 다르게 많은 물건들을 사오게 되느냐. 그 첫 번째 이유가 나와 있고 그 다음 보니까 another reason, 또 다른 이유가 나와 있네. 자, 어때? 감이 좀 오니? 한번 생각해봐. 야, 니네들이 슈퍼마켓을 그냥 간단하게 빨리 갔다 오려고 해. 근데 올 때 보면은 많은 물건들을 사가지고 와. 그리고 그 많은 물건 중에서 약 60%는 계획되어 있지 않은가. 그럼 왜 계획되어 있지 않은 많은 물건들을 사오게 되는가? 그첫 번째 이유는 뭐고 두 번째 이유는 뭐다? 자, 그러면은 계획되어 있지 않은 물건을 사오게 되는 이유 두 가지가 지금 뒤에 나온다라는 것은 단어를 참고해갖고 알 수가 있었고. 자, 그러면은 이 우리가 계획하지도 않은 물건들을 왜 사오게 되느냐?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1번부터 5번 중에서 어떤 내용과 가장 가깝다고 볼수 있는지 유추할 수 있겠어? 일단 기본적으로 1번에 나와 있는 슈퍼마켓의 성장과 몰락에 관한 얘기는 당연히 아니겠지. 그리고 슈퍼마켓에서 돈을 절약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도 아니지. 왜? 필요 이상의 물건을 사오는 이유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니까. 그다음 3번에 보니까 슈퍼마켓이 사용하는 다양한 전략. 그이 전략이 뭔데? 이 전략이 뭔지는 위에 나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전략 때문에 결국에는 사람들이 필요 이상의 물건들을 사오게 된다는 거지. 슈퍼마켓이 크면 좋다? 그 크기, 사이즈에 대한 내용은 아니고, 그 다음에 슈퍼마켓이 돈을 잃는 이유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가장 가까운 건 당연히 3번이 돼야 된다. 그리고 보통 주제 묻는 문제가 모의고사 기준으로 한 20번에 나오거든. 20번부터 28번까지에 나와 있는 문제들은 얘들아, 너희들이 풀때 사실상 30초 안에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야. 그래야지 너희들이 뒤에 가고 난이도 높은 문제들을 접근했을 때 풀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거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기술적으로 접근을 하고 답을 찾는 게 좋아. 그리고 1번에는 일단 답이 3번이 되고, 그 다음에 뭐 자세한 지문 독해에 대해서도 같이 수업을 하고 싶다. 그런 수업도 당연히 추후에 제공되니까 그때 대하고 선생님이 지문 독해하는 거는 같이 가도록 할게. 일단은 답을 찾는 전략에 대해서 선생님이 우선적으로 좀 설명을 할게. 자, 그 다음에 2번.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에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요게 실질적으로 고등학생 애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유형의 문제인데 방법 없다. 이렇게 한번 적어볼까? 네모 박스에서 최대한 힌트를 찾아라.
그럼 그 힌트가 되는 말들이 뭐냐? 첫 번째 뭐 연결어라든지 아니면은 대명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힌트가 된다. 연결어 또는 대명사. 자, 그러면 일단 네모 박스를 먼저 해석을 해야겠지? 요 네모 박스는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먼저 한번 해석을 좀 맡겨볼게. 한번 네모 박스 해석해 보겠니? 뭐 위가 됐든 밑에가 됐든 빈 공간에다가 한번 써서 해석해 보겠니? 이거 구문도키랑 연관되는 부분이어가지고. 끊어읽기 해봐. 어디서 끊어야 될지. 자, 어떤 구문이야? 2 플러스 동사 원형. 심플리는 지금 부사다 보니까 중간에 꼈고, 2 플러스 동사 원형, 투부정사로 시작하는 문장이 지금 주어 역할을 하는 경우가 되겠지. 선생님이 그때 그랬지. 투부정사 주어는 3인칭 단수 취급한다. 그래서 동사가 단수 형태로 나와 있는 거야. 그러면, to simply read a long list of phone numbers 하는 것은? Was their task 그들의 일이었습니다. 그럼 뭐 하는 것이? 긴 전화번호부 목록을 읽는 것이 그들의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면 돼. 긴 전화번호부 목록을 심플리까지 도하고 단순히 읽는 것이 그들의 일이었습니다. 해석은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 선생님이 여기서 힌트로 가져갈 수 있는 거는 요 그들이라는 단어를 가져갈게. 왜? 그들이 누군지를 몰라. 그들의 일이라고 하는데 그들이 지금 누군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다 포커스 맞춰야 돼. 야, 도대체 저 그들이 누군데? 그 그들을 찾는 여정을 이제 떠난다고 생각하면 돼. 그들이 누구인지. 그 그들이 나와 있는 곳이 얘가 들어갈 자리가 분명히 될 거야. 그들은 반면, 그들은 당연히 요 앞에 나와 있겠지. 제시되어 있는 문장. 자, 그러면 이제 그들 찾아서 산말리 하는 거다. 전화번호 긴 목록을 단순히 읽는 것이 그들의 일이었습니다. 했을 때이 그들이 누군지를 보러 갈 거야. 자, 사람들은 종종 생각해냅니다. 좋은 아이디어들을 생각해냅니다. Why? 뭐뭐 하는 동안에. 뭐 하는 동안에? 그들이 산책을 하거나 또는 버스를 타거나 아니면은 아침에 샤워를 하는 동안에. 자, 요 안에서 요거 체크해 볼래? ing, ing, ing 이런 식으로 병렬 구조 나왔다는 거. 자, 비동사 플러스 ing는 진행형이지? 그러다 보니까 자, 저 비동사에 걸려 있는 거야. 자, 사람들은 산책을 하거나 버스를 타거나 아침에 샤워를 하는 동안에 좋은 아이디어를 종종 떠올린대. Why is this? 이것은 왜 그런 걸까? In an experiment, 한 실험에서 a group of participants,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겠지? 한 그룹의 참가자들이, 요 participant라는 단어 가져가. 한 그룹의 참가자들이 was told. 자, tell 하면은 말하단데 was told 했으니까 수동태로 뭐뭐라는 말을 듣다. 뭐라는 말을 들었냐면은 copy numbers from a phone book 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뭐라는 말을 들었대? copy number 숫자들을 옮겨 적으라는 말을 들었대. 근데 어디 있는 숫자?
전화번호부 책에 있는 숫자들을 옮겨 적으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어? 아까 전에 전화번호부 얘기 나왔었는데 여기 전화번호부 나오네. 일단 눈을 쫑긋, 귀를 쫑긋해야 될 타이밍이야. 자, 그 다음에 넘어가기 전에 여기도 중요한 문법 하나 나와 있어갖고, 자, 비동사 told가 나오면은 말을 듣다란 얘기지. 근데 뭐뭐 하라는 말을 듣다 할 때 이거 꼭 기억해. 뒤에 to 부정사 붙는다는 거. 이거 중요하다. 시험 문제 요 to 부정사 형태 붙는 문제 많이 나와. 그리고 뭐뭐 하라는 말을 듣다. 혹시 유튜브 동사가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하게? 얘 참고로 목적보호 역할을 하는데 뭐 그런 것까지는 지금 몰라도 좋아. 어쨌든 일단 be told 다음엔 투부 정사. 뭐뭐 하라는 말을 듣다라는 표현. 아예 그냥 수거처럼 가져가. 지금은 그게 더 편할 수 있어. 자, 다음 participant 자주 나오는 단어야. 참가자. 저 participant라는 단어가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면은 participate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기서부터 시작하거든. 이게 참가하다라는 단어야. 이거 participate 하면 참가하다, participant 하면은 참가자. 이렇게 가는 거지. participation 하면은 참가라는 명사가 돼. 자, 계속해서 갈게. 여기까지는 이제 내용 해석하면서 가는 거야. 아, 전화번호부 책에 있는 숫자를 옮겨 적으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참가자들이. 자, 그 다음부터 이제 찾아야 돼. Then, 그리고 나서 the researchers, 연구자들은 ask them, 그들에게 요구했습니다. 뭐라고? 투부정사일 것을 요구했습니다. 자, ask 다음에 목적어 나오고 목적고 투부정사 나오는 거는 공식처럼 가져가라. 자, 연구원들은 그들에게 뭐하라고 말했느냐? generate, 만들어내라고 얘기를 했는데 as possible. 혹시 as possible 기억나? 야, 이게 써주다 보면 이거 한도 끝도 없겠는데 큰일 났네. as possible. 최대한 a 하게. 또는 최대한 a 한. 이런 의미야. 제너레이트는 만들다라는 의미야. 제너레이트는 만들다. 그러니까 만들어 볼 것을 요구했대. 뭘 만들어 볼 걸 얘기했느냐? 최대한 많은 use, 용도를. 무엇을 위한? 플라스틱 컵을 위한. 그러니까 플라스틱 컵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최대한 많은 용도를 만들어내 보라고 연구원들이 그들에게 요구했습니다. 쉽게 하고, 야, 이거 플라스틱 컵 줄 테니까, 요 플라스틱 컵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최대한 한번 많이 생각해 보겠어? 라는 얘기를 들었대. 누가? 참가자들이. 그럼 계속해 하고, 참가자에 대한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 거니까, 아직까지는 들어가기 힘들고. 자, compared to a control group that had not been given boring tasks. 자, 요 compared to 하면은, 모모와 비교해서 컨트롤 그룹 하니까 대조군이 되겠지. 어떠한 대조군이냐? 대 다음에 동사 나오니까 요 대는 주격 관계 대명사. 자, 지루한 일을 부여받지 않은 대조군과 비교해서 이 사람들은, 여기서 이 사람들이라는 것은 당연히 요 참가자들 얘기하는 거겠지. 자, 이 참가자들은 came up with, 생각해냈습니다.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너희들이 지금 이 글을 이해하면서 오고 있는지 하나만 물어봐 볼게. 여기서 boring task라고 하는데 요 boring task는 뭘 의미하게? 여기서 지루한 일이라는 건 뭘 의미할까? 앞에 나와 있는 이거잖아. 전화번호부 책에 있는 숫자 좀 옮겨 적어봐.
그러니까 그냥 전화번호부 책 보고서 그냥 옮겨 적기만 하는 이러한 단순한 지루한 일을 지금 부여받은 사람과 부여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지루한 일을 부여받지 않은 사람들과 비교해서 이 지루한 일을 부여받은 사람들은 생각해내는데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을 생각해냈대. 오히려 지루한 일을 부여받은 사람들이. 레이터, 나중에 연구원들은 add 더했습니다. third group 하니까 세 번째 그룹을 더했습니다. 어디에다가? same experiment 하니까 똑같은 실험에다가 세 번째 그룹을 더했습니다. 금찬. 이건 쓸 필요 없다, 얘들아. 너희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첫 번째 그룹은 전화번호부에 있는 숫자를 적는 그룹, 지루한 일을 부여받은 그룹, 이게 첫 번째 그룹이었고, 두 번째 그룹은 아무것도 부여받지 않은 그룹이 있었고, 자, 얘네 둘을 갖고 지금 실험을 하고 있었는데, 세 번째 그룹을 여기다가 추가시켰대. 여기까지 지금 나온 거야. 자, 이세 번째 그룹은 어떠한 세 번째 그룹이냐? Had the most boring task of all.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지루한 일을 얻게 된이세 번째 그룹은 sort of 생각해냈습니다. 훨씬 더 창의적인 답들을 생각해냈습니다. The other two 하니까 다른 두 그룹보다. 이게 지금 보니까 결정적인 힌트인데, 자, 가장 지루한 일을 얻게 되었대. 그 가장 지루한 일이 뭔지에 대한 지금 설명 안 나와 있지. 근데 아까 제가 한번 위로 올라가 볼래? 단순히 숫자의 목록을 읽기만 하는 게 그들의 일이라고 그랬어. 그럼 여기서 이 숫자를 읽는 이 역할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가장 지루한 일로 주어진 거지. 왜냐면은 그거 말고는 지금 얘네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 나와 있는 게 없으니까. 그러면 이 가장 지루한 일이 뭔지에 대한 설명이 요 앞에 나와 있고, 그럼 결국에는 이 그들이라는 건 누굴 얘기하는 거냐면은 이세 번째 그룹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이 가장 지루한 일, 그리고 세 번째 그룹이 대열이라는 것을 제시해 주는 요 부분에 저 제시되어 있는 문장이 들어가면은 되겠지. 그리고 답이 4번이 되겠네, 4번.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넘어가는데 지금 아이들이 독해를 너무 힘들어하니까 3번 전에 우리 구문 독해를 먼저 한 다음에 다시 돌아오자. 자, 이번에는 주어 중에서 우리 지금까지 투부정사랑 동명사 주어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면 이번에는 뭐에 대해서 배울 거냐면은 명사절의 주어에 대해서 배울 거야. 명사절. 자, 선생님이 먼저 필기를 통해서 설명해 줄 건데 뭐 너희들은 적을 필요 없다잉. 자, 명사절의 주어는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요 정도만 먼저 좀 기억해 두고 있어. 첫 번째, 접속사 that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는 이러한 형태의 절. 자, 이런 식으로 that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오고 그 뒤에 동사가 나와서 요 앞에 있는 that 절이 무슨 역할을 하게 되는 경우냐면은 주어 역할을 하게 되는. 그리고 얘가 주어, 동사 역할을 하는 게 일단 첫 번째 명사절 주어 형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what 있지, what. 요 what 뒤에 주어 동사, 또는 뭐 주어는 없을 수 있어. 이렇게 나온 다음에 뒤에 동사가 나와서 요 what 절 하나가 통째로 주어 역할을 하는 게, 요게 이제 두 번째 경우. 일단 요 1번하고 2번을 먼저 좀 설명하고 갈게. 자, 대절도 그렇고 왓절도 그렇고 선생님이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온다라고 표시를 해놨는데 혹시 요 주어 동사의 차이는 뭐가 될까?
혹시 이거 알 수 있겠어? 왜 알 수 있냐고 물어보냐면 너희들 업버크 시간에 연결해갖고 배웠거든. 내가 지금 좀 액티브하게 가고 칠판으로 적으면서 수업을 하고 싶은데 이게 지금 영상을 녹화를 해야 되고 오늘 결석한 애들만 하고 걔네들이 보는 영상을 녹화하다 보니까 저쪽으로 가버리면은 이게 화면에서 이탈해버려서 어쩔 수 없이 지금 못 가고 앉아서 어쩔 수 없이 수업하고 있는데 이거 한번 잘 떠올려봐 얘들아. 이 대세 정체는 당연히 뭐가 있어? 얘를 대세를 보면은 두 가지가 떠올라야 돼. 뭐 첫 번째 접속사, 두 번째 관계대명사. 근데 관계대명사 대세로 쓰이려면 앞에 뭐가 있어야 돼? 선행사. 근데 선행사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얘의 역할은 뭐야? 접속사. 선생님이 접속사와 관계대명사의 가장 큰 차이는 뭐라 그랬니? 뒤에 완전한 절이 오느냐 불완전한 절이 오느냐. 그러니까 이 대띠에 나오는 이 주어 동사는 반드시 완전한 절이 나올 것이며 그럼 여기에서 what은 무슨 역할인데? 이 what은 당연히 관계대명사가 되겠지. 그러다 보니까 얘 뒤에는 뭐가 나올 것이며 불완전한 절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이거 1번하고 2번의 차이점은 이거야. 일단 접속사 대신 관계대명사 what이 나와서 절을 이끌어가고 명사절의 주어 역할을 할 때 일단 기본적으로 접속사 that 뒤에는 완전한 절, 관계대명사 what 뒤에는 불완전한 절이 나온다는 게 일단 차이점이야. 그래서 요 대시나 what을 고르는 문제가 문법적으로도 나올 수가 있어. 그럼 얘네들은 왜 묶어서 같이 설명을 하냐면은 해석하는 방법이 같아. 얘네들 어떻게 해석하느냐? 대시든 what이든 뭐뭐하는 것은 정도의 의미로 해석하면 돼. 또는 뭐 뭐뭐하는 것이 정도의 의미로 해석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반드시 무슨 취급하느냐? 3인칭 단수 취급한다는 거야. 3인칭 단수 취급한다. 얘들아, 선생님이 필기할 부분은 선생님 다 정리해 줄 거야. 일단 먼저 한번 설명을 해주게. 우리 방송부 리더. 결국 얘네들이 3인칭 단수 취급을 한다는 것은 공통점이야. 3인칭 단수 취급을 한다는 건 공통점이야. 자, 그럼 선생님이 지금 너희들한테 뭘 제시해 준 거냐면은 명사절이 주어로 쓰였을 때. 일단 명사절은 뭐냐면은 절 이런 식으로 주어 동사가 들어가 있는 절이 명사 역할을 하는 걸 명사절이라 그래. 신경 쓰지 말고 어쨌다 일단 대절, 왓절 요 두 가지 형태가 대표적으로 명사절로서 문장에서 주어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얘네들의 공통점은 둘 다 뭐뭐하는 것은 또는 뭐뭐하는 것이라고 해석이 된다는 공통점이 있고 얘네들이 주어 자리에 나오면은 3인칭 단수 취급한다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뒤에 나오는 절이 that은 완전한 절, what은 불완전한 절이 나와야 된다라는 차이점은 있어. 자, 그러면 이거를 선생님이 한번 정리를 다시 해주도록 할게요. 너희들이 필기가 용이하도록. 자, 명사절이 주어 역할을 하는 경우 첫 번째 that절, 그 다음에 두 번째 what절. 하지만 요 대절 다음에는 완전한 절, 그 다음에 왓절 다음에는 불완전한 절. 그래서 that은 접속사, what은 관계대명사. 자, 그래갖고 요 뒤에 있는 여기까지를 문장에서 무슨 역할? 주어 역할을 한다고 보고 그 뒤에 분명히 동사가 나올 것이란 말이지. 이 동사 앞에서 끊어주면 돼. 그리고 요때 요 동사는 반드시 단수 취급한다는 거. 단수 취급. 왜냐? 요 대절이든 왓절이든 3인칭 단수 취급을 하기 때문에 의미는 뭐뭐하는 것은 또는 뭐뭐하는 것이 정도의 의미라고 보면 돼. 우리 친구들 완전한 절하고 불완전한 절은 이제 알지? 많이 해갖고 불완전한 절이 아니면 그냥 다 완전한 절이야. 그럼 불완전한 절은 뭐라 그랬어?
그렇지. 불완전한 절이 뭐라 그래서? 뭐가 불완전해? 그렇지. 주어 또는 목적어가 없는 절이 불완전한 절이야. 알았지? 자, 의문사절하고 접속사 외절절도 있는데 요거는 이따가 스피킹 시간 끝난 다음에 하도록 하고 일단은 접속사 대절과 관계대명사 왓절을 중심적으로 한번 봐보도록 하자고. 16페이지인데 지금. 자, 그러면 이러한 지문을 해석할 때 보면은 일단 2번을 먼저 봐볼게요. 자, 왓으로 시작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주어 동사가 나와 있고 또 동사가 나와 있잖아. 그럼 이 문장의 동사는 당연히 뭐가 되냐면은 이 두 번째 동사가 문장의 동사야. 그러니까 일단 끊어있기가 여기서 돼야 돼. 왜냐? 여기까지가 지금 다 문장에서 전체적으로 주어 역할을 하니까. 그럼 불완전한 절이라는 건 무슨 의미라 그랬어? 일단 이런 식으로 위라는 주어 있고. 근데 need를 한번 봐봐. need는 무엇 무엇을 필요로 하다라는 타동사잖아. 근데 그 무엇 무엇에 해당되는 지금 목적어가 없단 말이지 여기에. 그러니까 이런 게 불완전한 절이다. 그럼 얘를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We really need 하는 것은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럼 뭐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것은. 자, 우리가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것은. 선생님 이런 식으로 또 관계사 나오면 앞에서 끊으라고 했으니까. 새로운 세대의 사람들입니다. 어떠한 새로운 세대의 사람들이냐면은 can voice their opinion. 그들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새로운 세대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새로운 세대의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고. 자, 다음에 대 그리고 주어 동사 나오는데 요 lie라는 단어는 참고로 거짓말하다라는 얘기야. 거짓말하다라는 건 뒤에 목적어를 붙일 수 없는 자동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주어만 있어도 완전한 절이 되는 거지. 그리고서 여기 두 번째 나오는 동사 앞에서 끊으면 여기까지가 이제 주어가 되는 거야. 그래서 두 사람이 다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은 was obvious, 명백합니다. To everyone 하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in the courtroom 하니까 법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명백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된다. 자, 그러면 요 대절하고 왓절이 주어로 나와 있는 것만 우리 한번 간단하게 연습을 해볼까? 몇 페이지 가느냐? 17페이지. 일단 11번, 13번 이렇게 두 개 한번 가보도록 할까? 11, 13이네. 다시. 1번, 3번. 1번, 3번. 일단은 먼저 주어 동사 사이에다가 끊는 연습을 먼저 하면서 가렴. 그냥 가지 말고. 너희들이 주어를 잘 찾는지를 좀 연습시켜보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그냥 넘어가지 말고 주어와 동사 사이에 한번 끊어주. 선생님이 구문 독해 시간에는 핸드폰으로 모르는 단어 찾아봐도 된다 그랬지. 그러니까 사용해도 돼. 눈치 볼 거 없어.
단어를 몰라갖고 해석을 못할 바에는 차라리 단어를 찾아보는 게더 나으니까. 자, 그러면 한번 가볼까? 일단 끊어 읽기는 이렇게 해서 갈게. 선생님이 지금 표시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 첫 번째 주어하고 동사를 끊는다면은 웜인가 이즈에서 끊는 게 정확하게 끊는 거야. 근데 주어가 이런 식으로 길어져 버리니까 선생님이 투부 동사가 있으면 투부 동사에서도 한번 끊어보라 했으니까 원 니드 끊고 투 슬로우 글로벌 워밍 끊고 그다음 나머지. 자, 그러면 한번 선생님이 해석을 적어볼 테니까 자신의 해석과 한번 비교해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여기서 투가 뭐뭐하기 위해서라는 부사조응법이라고 지구 온난화를 늦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를 늦추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바로 뭐다? 녹색 에너지다. 여기서 녹색 에너지라는 건뭐 당연히 친환경적인이라는 의미겠지. 그러니까 친환경적인 형태의 에너지다. 이렇게 해석하면은 그래도 꽤 잘한 해석이야. 물론 뭐다 똑같을 필요는 없어. 이런 느낌이면 돼. 아, 지구 온난화를 늦추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바로 녹색 에너지, 즉 친환경 에너지다. 그리고 혹시 내가 끊어읽기 지금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이 수업의 목표가 끊어읽기 하는 거야. 그러니까 따라와야 돼. 선생님이 정말 빠르고 정확한 해석을 할수 있게끔 도와줄 테니까. 물론 지금은 수업은 이제 꼴랑 한번 했으니까 벌써 그렇게 될 수는 없고 앞으로 이제 한두 달 꾸준히 한다면 그렇게 될 거란 얘기야. 자, 3번은 일단 인터넷과 이즈에서 크게 끊어줘야 돼. 인터넷까지가 주어가 되는 거거든. 그럼 또 주어 부분이 너무 길어져 버리니까 주어에서 만약에 끊는다면은 어시스턴스와 프롬 사이에서 프롬이 전치사니까 라고 어시스턴스에서 프롬 사이에서 한번 끊어 보면 된다. 자, 그러면은 한번 해석을 해볼게. 젊은 사람들이 도움을 구하는 것은 뭐로부터? 인터넷으로부터. 자, 그럼 인터넷으로부터 젊은 사람들이 도움을 구하는 것은 또는 뭐 식을 찾다라고 해갖고 도움을 찾는 것은 is natural. 어떻다? 자연스럽다. 또는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면 돼.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인터넷으로부터 도움을 구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또는 자연스러운 일이다. 오케이.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잘한 해석입니다. 자, 그럼 계속해 갖고
문법적인 거 잠깐만 보자면은 아까 전에 1번은 what이 나온 이유는 need 다음에 지금 목적어가 없는 거고 그 다음 3번에 대시 나왔다는 얘기는 완전한 절이 나왔다는 의미가 되겠지. 완전한 절이라는 것은 얘가 주어 무엇 무엇을 찾다 구하다가 동사 무엇 무엇으로 해당되는 어시스턴스가 동사라고 완전한 절이 나왔었다는 거야. 자, 그 다음 4번하고 5번은 이따가 엠마쌤 수업 끝나고 와갖고 다시 할 부분이고 자, 그 다음에 영장 연습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몇 번 할 수 있냐면 6번하고 8번 할 수 있거든. 6번하고 8번도 한번 도전해 보겠어? 당연히 단어들 추가해야 돼. 자, 시간이 없으니까 6번을 접근한다면 얘들아 이렇게 생각해봐. 그가 우리에게 말한 것은 여기까지가 주어잖아. 근데 이 주어 안에 보면은 그 가라는 또 주어가 있고 우리에게라는 또 목적어가 있고 말하다라는 동사가 있으니까 주어라는 덩어리 안에 또 작은 주어 동사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뭐야? 절을 가지고 지금 주어를 만들었다는 얘기잖아. 이해되니? 그럼 절을 가지고 주어를 만들었을 때 뭐뭐 하는 것은 이라는 의미는 선생님이 that 아니면은 what 쓴다 그랬었지. 얘도 역시나 마찬가지야. 안전벨트가 생명을 구한다는 것은 그 안전벨트가라는 또 주어가 있고 생명을이라는 또 목적어가 있고 구하다라는 또 동사가 있으니까 역시나 절을 가지고 주어를 만든다는 얘기니까 얘도 대시나 what을 사용하라는 얘기지. 또 한번 만들어봐. 그 안에다가 주어가 그니까 he 들어가야 될 테고 그 다음에 말한 것은 이라고 했으니까 말하다라는 의미의 동사 told. 그 다음에 우리에게라고 했으니까 우리에게라는 us. 그럼 너희들이 해야 될 거는 that하고 what 중에 하나를 골라줘야 되는데 그 that 중에서 that 또는 what 중에서 뭘 고르겠느냐 이거지. 뭘 고를래? 뒤에 있는 절이 완전해 불완전해? 그걸 한번 판단해봐. He told us. 완전할까 불완전할까? 아무도 대답 안 하니까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불완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난 다 때려치고 집에 가고 싶다 하는 사람 손, 나밖에 없어? 자, 답을 얘기하자면 얘들아 불완전해. 아마 마음속으로 깜짝 놀란 사람이 있죠. 선생님이 분명히 지금 주어 동사 목적어가 다 있다고 표시까지 해줬는데 이게 왜 불완전해?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요 텔이 가지고 있는 특징 때문인데 이 텔은 혹시 영어 공부를 좀 한 사람들은 수여 동사라고 혹시 알아? 수여 동사. 수여 동사라고 하고 뭐뭐 해 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애들은 수여 동사라는데 이 수여 동사 뒤에는 목적어가 두 개가 나와.
걔를 우리 뭐라고 하냐면 간접 목적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직접 목적어라 갖고 간접 목적어는 누구 누구에게라는 의미를 갖고 직접 목적어는 뭐뭐 을르리라는 의미를 갖거든. 근데 보면은 이 테리라는 동사 다음에 us라는 그러니까 누구 누구에게라는 간접 목적어만 나와 있다는 얘기는 지금 누가 없다는 얘기야? 직접 목적어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직접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절이야. 그래서 what이 된다. 자, 그 다음 8번에는 안전벨트가 생명을 구한다를 만들면 되겠지? 그러면 안전벨트는 seatbelts. 그 다음에 구하다라가 동사니까 구하다 save. 그 다음에 생명을이 목적어니까 생명을 life. 그럼 얘는 주어 동사 목적어 완벽하게 들어가 있으니까 이럴 땐 또 that을 쓰는 게 맞아. 그래서 하나는 what he told가 되는 거고 하나는 that shit belts save life가 된다. 오케이 일단 이렇게 that하고 what까지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남은 뒷부분은 아 그리고 은치하고 나영이는 늦게 와서 좀 놀랬겠지만 아직 단어 시험을 안 봤어. 이따가 엠마쌤 수업 끝나면 단어 시험부터 해갖고 시작하도록 할게. 일단 여기까지 하고 스피킹 수업으로 가도록 합시다.